축하했어. 못 먹고 살래. 잘하시네요. 아, 아 좋습니다. 아 이 액션까지. 네. 오늘 대한축구협회 비디오 분석관으로 일하시는 김보찬 분석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직업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이제 뭐 대표팀에서 또 협회 내에서 분석 관련된 일들을 전임 분석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표팀이 이제 소집이 안 될 시기에는 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소집되기 전에는 상대팀 분석에 대해서 정보 수집하고 영상 등을 수집해서 이제 코칭 스텝이랑 같이 미팅하면서 분석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그 외에도 교육팀 관련돼서도 지원을 나가서 커리큘럼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 분석관이 되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축구를 좋아했었고 축구 선수가 되려고 축구팀이 있는 대로 전학을 갔었어요. 그래도 유망하게 좀 했던 것 같고 축구보다는 공부를 해야겠다. 축구 선수를 그만두려고 할 때 축구 감독님께서 그만두지 말라고 많이 말렸어요. 대학교를 가셨겠죠? 예, 경희대 체대를 전공으로 했었어요. 예. 대학교 1학년 때 엄청 놀았어요. 놀고 또 놀다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네. 다 지겨워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때 처음으로 고민이 됐던 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 직업을 선택을 한다면 네. 생각보다 인생이 긴 것 같은데 네. 내가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와.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그걸 그때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축구 분야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야를 갈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윤영길 박사님이 스포츠 심리 쪽으로 해서 선수들 네. 심리 상담을 하고 일을 하신다는 걸 듣고 아 그러면 내가 일단 그런 네. 쪽으로 가면 나도 구단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결심을 굳혀서 서울대 스포츠 심리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심리랑 또 비디오 분석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원했던 거는 배우면서 동시에 이제 실전에도 사용을 하는 네. 그런 좀 그런 프로세스를 좀 원했는데 네. 물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좀 저랑 안 맞아서 네.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아 진짜요? 그때 그 심리대학원을 다니면서 네. 뭐 세미나를 갔다가 네. 우연히 분석 관련된 학과가 영국에 있다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바로 이제 영국으로 가신 거예요? 대학원을 가려면 IELTS라는 영어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1년간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매일 영어 공부를 해서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에 퍼포먼스 아날리시스라는 석사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교수한테 연락을 해서 네. IELTS 점수랑 그리고 추천서 등을 받아서 네.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그 경기 분석 관련된 이제 전공은 그 카디프만 있었던 건가요? 뭐 분석 관련돼서는 그 대학원이 많이는 없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 마크 휴스나 닉 제임스 같은 네. 이제 경기 분석 관련돼서 학회를 이끄는 그 중심된 학자분들이 교수로 네. 계셨던 곳이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였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분석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 중심에 있는 대학교였었어요. 그러면은 그 경기 분석 그 마스터 프로그램이잖아요. 대학 석사. 예, 예, 예.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가기 전에 저도 일단 합격 통지도 받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통계를 배우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데이터를 막 모으는 방법을 배우는 건가? 뭐 편집하는 걸 배우는 건가? 근데 아무래도 석사니까 통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서 세네곤의 통계책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아주 다양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뭐 매뉴얼 퍼포먼스 아날리시스 시스템 해서 뭐 펜과 페이퍼를 가지고 경기 분석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든지 컴퓨터라이즈드 아날리시스 시스템 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바이오 메카닉 해서 역학적인 것도 네. 또 재밌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코칭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코치가
말하는 피드백의 종류에 따라서 긍정적인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을 그 몇 퍼센트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또 분석해서 코칭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뭐 그런 것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고 퍼포먼스 아날리시스 랩이 있어서 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원이 25명이었거든요. 네. 25명, 25개의 컴퓨터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 수업을 배울 때 모두 다 그 각자의 컴퓨터를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도록 네. 그 대학교 주변에 클럽이나 협회에서 담당자가 와서 우리는 뭐 학생 인턴십으로 몇 명이 필요한데 필요하면 지원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학점이 3학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개월간 그 배운 거를 그 프리젠테이션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모듈을 네. 그 제가 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프랙티컬한 면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학문적인 거를 같이 담아두면 뭐가 네.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요즘도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분석이라는 그 이론적인 뿌리를 담아놓으면 거기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걸 쌓아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만약에 이 이론이 없다면 어떤 코치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너는 이것만 편집만 해 하면 분석관이 아니라 편집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이론적인 게 되어 있으면 그런 편집적인 걸 하고 촬영만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네. 게 이제 외국에서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관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고 이론적으로 네. 동시에 그걸 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걸 배웠는데 지역팀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웠던 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고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뭐 어떤 결과물들을 냈다는 것들과 함께 그 스포츠 분석 프로그램들이 그 학교 내에는 다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코드라든지 뭐 다트피시라고 해서 전문 분석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들이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네.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충분히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선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그걸 연습을 하고 동시에 제가 갔을 때 웨일스 축구협회 관계자가 왔었거든요. 와서 사람들을 구했을 때 24명이 다 영국인이었고 저만 한국인이었어요. 네. 영국인들 대부분이 거기서 이제 축구 관련된 분석관을 하길 원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내가 지원을 해서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넣어보자 했을 때 다행히도 이 사람이 저한테 기회를 줬어요. 제가 성실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점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분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웨일스 축구협회에서 똑같은 분석 프로그램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거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 분석 프로그램의 이 포맷으로 분석을 해달라고 할 때 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죠. 학교에서. 바로 한국에 오셔서 바로 이제 비디오 분석관 업무를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도 과정이 있었나요? 소완지 시티의 유스팀에서 일을 했었고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뛰었던 근데 팀에... 기성용 선수가 네. 오기 훨씬 전에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선배네. 그런 면에서 선배고 그 당시에 감독이 소사예요. 보르도에 있는 파울로 소사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 이랑 직접 일을 한 건 아니고 그 밑에 유스팀에서 일을 했는데 네. 경기 있을 때마다 가서 찍고 촬영하고 뭐 개인 분석 해가지고 감독한테 주고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네. 그래서 소사 감독 바로 밑에 있는 분석관이 그러면 내년에 같이 일을 하자고 했었어요. 1군 네. 분석관으로.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뉴스 속보가 들리는 네.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소사 감독이 다른 팀으로 옮겼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분석관한테 연락을 하니까 미안하대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갈 수 없냐 했더니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가봐야 된다. 수완지 시티의 다음 감독을 기다려보자. 네. 그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라우드롭인가요? 그래? 아니요. 로저스. 아 그렇네. 로저스 감독이 들어왔어요. 아 로저스 감독이 오면서 레스터 시티에 계시잖아요. 그쵸. 그 레스터 시티에 지금 헤드코치가 아마 크리스 데이비스인가 그래요. 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로저스 감독이 데리고 온 분석관이었어요. 제가 했던 파일들을 다 가지고 가서 네.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가 여러 분석관이랑 면접을 그쵸. 보고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 가장 네. 큰 무기는 뭐였냐면 성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크리스한테는 성실을 보여주기엔 너무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락 와서 미안하다. 다른 분석관 뽑았다고 하는데 뭐 할 말은 없었고 네. 계속 여기에 남아서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됐었죠. 네. 그럼 어쨌든 2011년에 한국에 돌아오시고 나서 예. 그때의 행보를 말씀해 주시죠.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키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직 분석관만 계속 했다면 그 길이 만약에 열리지 않을 때 그냥 포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 분야에 전반적으로 다 문을 열어놓고 생각을 할 때 기회가 왔던 게 그 에이전트 회사인 이반 스포츠에서 영상, 미디어, 그리고 스카우팅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이쪽에 와서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그러면 나도 이게 완전히 다른 분야는 아니고 또 영상을 만드는 거고 개인 선수를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내가 배울 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구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비디오 분석관 일을 하시면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관련된 그런 자료를 다 수집을 한 후에 그 영상 자료만 제공해 주는 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그런 영상 자료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또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비디오 분석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네. 명칭이 되게 다양해요. 비디오 분석관도 있고 전력 분석관 아니면 경기 분석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디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상 자체만 분석을 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네. 그게 너무 의미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영상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비디오 분석관이 과연 맞나? 그 영어로 하면 퍼포먼스 아날리스트가 아닌가. 전체적인 거에 대한 분석관인데 이건 뭐냐면 코칭 사이클이라고 해서 경기를 하면 경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훈련에 대해서 그 설계하고 훈련을 하고 훈련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발전한 다음에 다시 경기를 네. 하는 그런 코칭 사이클 안에서 그 분석이라는 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분석관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큰 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요. 예를 들어서 분석관이란 자체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분석에 대해서 코칭 스텝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방향성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팀 철학 들과 맞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 영상을 만들겠죠. 그걸 또 같이 나누면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거는 같이 집어넣자. 이걸 모든 프로세스를 다 같이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 독단적으로 이건 내가 이건 무조건 넣을 거예요가 아니라 이거는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가 모든 코칭 프로세스, 코칭 스텝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술적인 걸 이해를 해서 그 코칭 스태프랑 그 감독님이 하는 추구하는 전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이해를 해서 잘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 비디오 분석관, 뭐 전력 분석관, 어쨌든 퍼포먼스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일부 리그에는 한 명 이상씩 다 있고 네. 두 명 있는 구단은 한두 구단 두 개 정도 구단 있고 웬만하면 한 명의 분석관이 있고 네. 2부 리그 같은 경우도 한 명 있는 데가 있고
아예 없는 구단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유학을 통해서 이 길을 선택하셨지만 누구나 다 유학을 갈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에서 이 분야, 이 분석관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뚜렷하게 있나요? 과거에는 어떻게 분석관이 됐냐면 프로그램 회사에 들어갔다가 뭐 다트피시라든지 스포츠코드도 이전에는 한국 지사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들어갔다가 구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현재 한국에서는 뚜렷하게 이제 뭐 분석 학과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단은 실력적인 면에서는 자기 실력을 쌓는 게 일단은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뭐 분석 나는 장비나 분석 프로그램 살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분석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보다 보면 그냥 무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고 무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웬만큼 효과도 낼 수 있고 뭐 파워포인트 가지고도 근사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다양하게 자기만의 실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뭐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많이 해봐야지 뭐 단번에 경기 촬영을 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맨 처음부터 나는 뭐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계속 두들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턴십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번 여기에 이 클럽에서 한번 뭐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촬영을 해서 한번 드려볼 테니 뭐 1년간 한번 뭐 시즌 내내라든지 아니면 뭐 단기간 뭐 6개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마치고 막 연락을 막 돌렸어요. 네. 강릉시청에서 한번 감독님이 와보래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한 3, 4시간을 가서 강릉시청에 갔어요. 숙소에. 아, 저 열심히 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뭐 너가 이제 축구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고 재워주고 밥은 줄 테니까 뭐 촬영하고 뭐 그런 거는 해봐.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하긴 했는데 하나만 안 근데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국 가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카디프든 스완지든 두들기고 EPL 리그부터 해서 리그 1, 2까지 모든 그 팀의 그 이력서랑 프로파일을 다 보냈어요. 그중에 한 곳에서 제가 연락을 받은 데가 또 있거든요. 네. 에릭 스벤슨인가? 아, 예. 그, 스웨덴 출신이요. 예, 스웨덴 그분이 네. 그 비서를 통해서 편지를 줬어요. 오. 미안하다고. 아하. 안 되겠다고. 그런데 그게 그 진짜 그렇게 고맙죠. 예, 네, 그게 너무 맞아요. 고마운 거예요. 거절 네. 편지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리그 1에 훈련장에 가서 직접 그 제 프로파일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그게 뭐 돈 되는 직업을 달라는 게 아니라 경험을 줘라.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주변에 클럽이 있을 거예요. 뭐 K3가 될 수도 있고 네. K2가 되면 좋고 뭐 그렇죠. K1이면 정말 좋겠지만 네. 맨 처음부터 높이가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분석관의 프로파일. 왜냐면 분석을 그러니까 경기를 촬영을 하면 90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엄청 많고 편집할 수 있는 영상도 엄청 많아요. 이 영상을 막 한 50분짜리로 만들어서 제공만 하고 이만큼 데이터를 통해서 제공만 한다 그러면 좋은 분석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팀에 필요한 게 뭐고 감독이 원하는 그 인디케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요소들 네. 그 키 인디케이터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분석관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지금 바로 눈앞에 무슨 일이 있지 않더라도 뭐 축구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거를 평소에도 꾸준히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전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다 는 말씀을 해주셨고 먹고 살만한가요?
먹고 살만은 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부자가 되고 내 통장에 돈이 쌓이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네. 원하는 거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네.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직업이라고 딱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네. 직접 자기는 현장에서 뛰면서 선수들이랑 호흡하고 선수들이랑 같이 트레이닝을 하고 그런 걸 원하면 코치를 네.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좋아 보이는 건지 이게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있든 간에 이걸 이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고비가 오거든요. 네. 이 고비가 올 때 이거를 자기가 정말 좋아하면 그걸 뛰어넘게 돼요. 김보찬 비디오 분석관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의 꿈은요. 맨 처음에 분석관이 되고 싶었을 때 한국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전문적인 분석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무도 제시를 해준 사람이 없었고 그 루트가 없었는데 제 꿈 중에 하나가 분석관으로서 되려면 이러한 거를 이러한 루트를 통하면 분석관이 될 수 있고 실력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루트를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더 성장하면서 그런 길을 더 잘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진짜 예. 멋진 말씀이었네요. 많이 이제 좀 연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후배분들이 예, 다 응해 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오는 누구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네. 저는 아무리 바빠도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움을 드릴 겁니다. 멋지십니다. 예. 마지막 한번 또 꿀팁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분석관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됐고 또 그거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이게 분석관이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분석관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더 나은 분석관이 되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뒤에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얼른 이쪽 분석관의 세계로 오셔서 같이 분석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높여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했어! 뭐 먹고 사니?